우리에게 간증과 찬송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근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과 간증의 내용은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참 그 존경, 영적으로 존경하는 분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참 영적으로 존경받는 분 그러면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종종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그 영성과 성품을 또 깊은 마음과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참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긴 내용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기도는 정말 그 가장 그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 나온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17장의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절부터 19절에는 이제 두고 갈 열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20절부터 26절에는 이제 장차 믿게 될, 우리를 포함해 장차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시며 함께 하셨던 이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만 되는 이러한 찰나에 이 제자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드리셨는가 오늘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제자들을 위해 드리셨던 기도의 앞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6절부터 10절인데 이 앞부분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이 제자들을 가리켜, 이제 두고 갈 제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자신과 어떠한 관련, 예수님에게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은 어떠한 관련을 맺은 사람들인가를 이 간구하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아버지께 아뢰며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아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열한, 남아있는 열한 제자들만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말씀, 분명히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가리켜 사용하시는, 인용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열한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간구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과정,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의 구원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 사람들, 그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냥 자신이 골라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셔서 이루신 구원 과정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30절에 보니까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당신에게로 부르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나중에는 결국에 영화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예수 안에서 부르시어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사고로,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봐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과 정하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그 구원의 그 작업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작업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작업, 협력하여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열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주여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제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아, 이게 제자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 기도를 드리면서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는 자들이다, 제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보시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구나, 믿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가리킨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인가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란 누구인가? 첫째로 그들은 말씀, 주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어서 내가 구원한 내 백성들,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이 순간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실 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자, 6절을 다시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8절을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어서 이제 나를 진정 따르는 제자들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요,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은 무슨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가? 그의 말씀을 받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이거 아니다. 우리가 따르려고 하던 주님이 아니다. 다 주님을 떠나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예수님, 베드로의 대답.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금요 부흥에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그 진 에스라 중국 분입니다. 이제 조선족 3세대인데 이제 중국 분이죠. 중국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시고 중국 교계에 주목을 받는 리더이신데 그분이 이제 1989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도에 이제 북경대학을 다니면서 엘리트였죠. 이제 그 나라의 부정부패를 이제 우리가 좀 정의를 위해 싸우자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 티아나멘 스퀘어에 모여서 막 데모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탱크를 그냥 몰고 오면서 그 데모를 완전히 묵살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냥 탱크로 사람들, 그 청년들을 죽이며. 그러면서 그때 그 중국에 있는 그 대학생들, 그 젊은이들은 완전히 회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워보면은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러한 그 확신 가운데 그들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나라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 탱크로 밀고 오면서 이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각 갈래로 이제 그들이 흩어졌지만 이 에스라 진 이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가 이제 주님께로 달려갔다,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면서 이제 그래도 서양인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 당시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그 서양 문화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소위 그들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님이 한 가지 도전을 던졌다고 합니다. 리얼 크리스천은, 진짜 크리스천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 말씀에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대요. 리얼 크리스천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들이다. 근데 성경이 그때 없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89년도 성경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잊지 못해서 그 도전을 잊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인생이 변했다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소망으로 오신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 진 목사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인류에게 진정한 재앙이 무엇인가? 식량이 떨어진 것인가? 식량이, 그 당시에 배고픈 많은 그 중국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식량이 떨어진 재앙을 그도 가까이서 보았던, 체험했던 자예요. 아니면 자유가 억압된 것이 인류의 진정한 재앙인가? 그 자유가 억압되어서 그는 나름대로 싸웠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류의 가장 진정한 재앙이란 말씀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 없는 것.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에 영혼의 빈곤함을,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할 때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재앙은, 진정한 재앙은 말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하는데 굉장한 임팩트였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보셨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유는 썩어지는, 결단코 썩지 않는 씨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씨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내 심령에 떨어져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 것.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르는 자가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어떠한 그 종교적인 봉사, 이 모든 것이 그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대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곧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7절을 봅니다. 지금 그들은 나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 이 제자들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것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 마지막 이 십자가 앞에서 가장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려는 이 찰나에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 누구인가 아버지께 아뢰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아는 자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아들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라고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떠한 훌륭한 종교 지도자, 종교 리더로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신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를 경배하고 그에게 모든 존귀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한 제자들도 항상 여기에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자도 이제 많이 의심을 했죠. 근데 이 모든 제자들이 언젠가 그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 그렇죠? 근데 언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거기서 예수, 이 죽음 권세이기신 예수가 그냥 우리가 알았던 어떠한 랍비 정도,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자, 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마가 어느 한 순간, 왜냐하면 도마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후에 그가 이제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이제 창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도 분들하고 이제 만나 보시면은 인도 분들 중에 그 가문의 이름 성이죠. 성이 토마스, 필립 이런 성들이 있어요. 이게 인도 가문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들의 가문 이름이 토마스, 필립 뭐 이런 정도로 됐는가 알아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문의 이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도마가 이런 것을 한 거예요. 도마가. 여러분, 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한 나라의 역사를, 한 나라의 역사에, 한 나라의 가문의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 도마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본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서 죽고 있는데, 먹지 못해서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영원히 죽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으니 그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 목숨을 바치면서 하게 된 것이, 그래서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 먼저 한번 골로새서를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을 쓰셨지만 골로새서 1장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경을 쓰는데 1장,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속량,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 받은 이 엄청난 사실을 지금 14절까지 이제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절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인가? 15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예수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들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 온 어느 한 그 선교사님 자녀 아이가 목사님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눈에 우리가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 창조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처음부터 계신 분.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17절 볼까요? 다음 구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금 서 있다. 지금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면서 아들을 통해 성령을 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모든 피조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 왕권 위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모든 우주 만물을 그에게서, 그분이 빠지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쓴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목숨처럼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 테러범이 되었어요. 테러범. 기독교인들을 그냥 싹쓸이 죽이려고 했던, 앞장서서 그냥 완전히 박살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테러범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테러범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열정과 신에 대해 그 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테러범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테러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이게 우리의 신인데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사이비다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테러범이었어요. 극단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대적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이비어 죽여,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될 사람이라고 알았던 자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자신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지탱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말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전에는 그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보이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가 이거 뭐냐, 이거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가 자기를 부르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보는데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은 참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그러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믿는 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호감 갖는 자들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를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의 경배와
찬양과 나의 존귀,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때,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아들의 제자들이 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분입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어서, 내게 맡겨주시어서 내가 진정 내 제자, 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 사는 자들이다. 참 놀라워.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내 영광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제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내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처럼 보이나요? 저는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 모순투성이고 부족함 충만하고, 그렇죠? 충만 부족이고, 그리고 자신을 보면은 이게 뭐 실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로 실망이, 내가 무슨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열한 제자들 한번 보세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달려 십자가를 치러 가시고 있는데 그들은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표에 누가 앉을 것인가, 너보다 내가 낫지, 막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실 때 그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놔두고 베드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주님의 영광입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들이 내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아버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저에게 그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영광을 이러한 제자들에게서, 오늘날 부족투성인 우리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이 강의 설교를 하니까 이걸 보게 되잖아요. 앞부분에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셨을 때 그 영광 버리고 오셨던 그 영광을 다시 주옵소서, 다시 영원없게 없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그 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한 기도에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내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당신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응답이 된다는 게,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놀라워서 자빠지겠어요. 진짜 자빠지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나.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때가 찼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죠. 무슨 때가 찼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가, 십자가 사역이 올 때가 때가 찼다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사역. 근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영과 덕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빛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빛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다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실 이때가 왔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지나, 십자가 보혈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빛나고 있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없게 되겠나이다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78년부터 믿었기 때문에 36년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6년 만에 새롭게 보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새롭게 보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순투성인 제자들, 이렇게 실망투성인 우리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께로 나왔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 영광을 이제 취하게 되었노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럴 때 쓰는 타입, 오 마이 갓, 이게 주님의 영광이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이구나.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이구나. 아, 교회에서 막 서로 막 때로는 막 치고 부닥치고 해서 아이고 막 시험 막, 당신이 주님의 영광이구나. 그쵸? 막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얘 언제 변하나? 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노상이 모습 언제 변하나? 얘가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진짜로. 그래서 오 마이 갓, 이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한번 보세요. 스퍼전 목사님이, 아, 주님께서 술주정뱅이와 도둑질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를 모으시고 또한 회방하는 자, 곧 혼에서부터 악의 냄새가 솟아오르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미 멀리 방황하며 떠나 있는 자, 버림받고 타락한 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을 붙드시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 나의 대사들로 온 세상에 사용하리라고 말씀하시면 어찌 그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기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주님의 영광, 아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제가 침을 튀기는 것이고요. 이게 침을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막 저도 고상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막 그냥 땀이 범벅이 되고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침이 튀기고, 그죠? 왜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복음에서 보는,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 대회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확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의 헌신자들 일어나는 것을 보니, 주님의 영광의 파도를 보니까 이게 진짜 내 눈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아,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그 부족함 가운데, 그 찢어짐 가운데, 그 모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눈에는 끔찍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엔 영광.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에는 열한 제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눈에는 우리 진짜 쓸모없는, 부족함이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끔찍한 십자가가 내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쓸모없는 우리들 자신을 보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국 청소년 SP 대회가 열리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겁니다. 청소년들 여러분, 그 청소년들을 보면 오늘날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쓰라림이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우리나라의 이 차세대 중고등학생들 아픔이 있어요.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나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만 있다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께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영광이 되어 이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제목,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외칠 그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국 청소년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온 세상 열방에게 담대하게 외칠 제목,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말씀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들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 자신에게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영광 예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주님을 아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영광 자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 주여, 오늘 십자가를 지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온 자들이라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광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이요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영광, 그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어서 독생자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십자가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믿고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